정창영. 아, 반대편 뛰었어요. 허웅해석 점 깨끗합니다. 허웅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지난 KTA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풀지 않았죠. 석점 다시 빗나갑니다. 이정현 쪽으로 공격을 많이 몰아주고 있는 캐롯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요. 허웅이 올라갔습니다. 허웅 선수의 공격과 네. 그 슈퍼스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허웅 선수가 이 쿼터 패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단 주도권은 1쿼터 패시가 잡은 채 맞췄는데 2쿼터 어떤 경기로 이어갈지요. 허웅이 득점! 정창현 선수의 패스 근처에 가까운 상태에서 슛을 던질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정창현 반대주 패스 이근희가 허웅에게 석점! 허웅입니다! 좋지 않으면 저런 플레이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허웅 선수의 석점. 2쿼터 중반이 넘어가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10점 차를 만드는 전성현 선수의 석점. 허웅의 리머택! 허웅 선수 지금의 흐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허웅 기어 변속 리머택 반칙. 자, 지금은 심판들 사이에서 판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죠. 디펜스 파울이냐 오펜스 파울이냐를 두고 지금 상의를 하는 것 같죠. 예. 최현민 선수가 수비를 가져갔고 허웅 선수가 지금은 최현민 선수의 수비자 반칙이 지적이 됩니다. 파울을 디펜스 파울을 준 것 같아요. 예. 허웅의 자유 투 1구 들어갑니다. 뭔가 패턴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약속된 공격을 공급이 침투 패스. 허웅 왼쪽 열렸어요. 지금은 캐롯 선수들의 지금 수비 미스입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 상대의 타이밍을 뺏었거든요. 이번엔 허웅이 보여줍니다. 원거리는 역전! 어렵습니다. 축구 참 예. 어렵습니다. 김지원. 허웅. 골 밑에서 공격 만들어봅니다. 반칙. 지금은 허웅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파울을 잘 얻어냈어요. 지금 저기서 드리블을 안 치지 않고 몸을 붙여서 지금 파울을 얻어냈거든요. 예. 허웅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집니다. 허웅 앞에는 김세창. 허웅의 드리블 허웅이 쏩니다. 아. 허웅의 결정적인 석점포. 전성현 선수의 3점 슛을 바라만 보던 허웅 선수 드디어 이 클러치 상황에서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허웅이 결정적인 슛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허웅 선수 정말 이 클러치 상황만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전성현과 허웅 그리고 고양 캐롯과 전주 KCC의 이야기 결국엔 허웅 선수 그리고 정창영 선수의 이야기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최종 점수 84-76. 허재 대표가 보는 앞에서 허웅의 KCC가 2연승을 달립니다. 네, 지난 1라운드의 패배를 소력을 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KCC의 연승을 오늘 전성현 선수도 22득점에 석점 6개를 무려 성공을 시키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허웅 선수가 23득점 그리고 어시스트가 무려 8개였어요. 네, 정말 포인트 가드들보다 더 높은 패스워크를 자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줬는데 허웅 선수의 이 어시스트에 더 값진 이유는 지금 득점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리딩 역할까지 다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많이 살려줬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득점도 많이 하지만 선수들을 살리면서 이 팀이 전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